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와 또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를 쓴 저자이자 또 열방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아 약사입니다. 제가 하는 아침마다 하는 건 사과, 당근, 브로콜리, 양배추, 토마토, 파프리카, 뭐 비트, 기본 한 7가지. 그날그날 분위기에 따라 있는 야채를 쓰는데 기본으로 그 정도를 쓰고요. 브로콜리, 양배추, 비트는 살짝 쪄요. 그래서 저는 싹 갈아요. 싹 갈아서 저는 거기에 제가 쓰는 그 기름이 있어요. 7.5g 정도의 그 씨앗 기름을 거기다 넣어요. 샐러드 오일처럼 그걸 넣고 그다음에 죽염을 좀 넣어요. 간을 해서 삶은 달걀, 난각번호 1번 달걀 저는 만 5년을 먹었어요. 근데 1번 달걀은 냄새도 안 나고 노른자가 또랗기 때문에 거기에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. 그래서 저는 단백질 공급을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부족하면 중간 크기의 고구마를 이렇게 먹는 거야. 고구마나 단호박, 그 다음에 차 한 잔, 녹차나 홍차, 뭐 여러 종류의 차를 놓고 저는 마시고 있고 이것이 저의 5년의 아침 루틴이에요. 얼굴에 암 환자지만 광이 나세요. 남자분도 여자분도 이마와 콧잔 등 얼굴에 광이 싹 이렇게 올라와요. 그러니까 몸은 되게 정직해요. 근데 약사님 오리고기 안 돼요? 뭐 닭가슴살 안 돼요? 자꾸 그걸 물어보세요. 커피 하루에 한 잔은 안 돼요?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요. 근데 거기에 시간을 막 갈등과 뭐 고민을 하는데 사기는 안 그래요. 사기는 딱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이미 다 공부는 끝났고 실행도 다 하고 오세요. 먹는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더 치료 효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몽땅 주스의 비율 많이 물어보세요, 진짜. 그리고 약국으로 믹서기 뭐 쓰냐는 거 저는 물 없이 관리는 그 정도 한 25만 원 이상대 사시면 어느 브랜드 제품이라도 다 좋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믹서기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. 저 매일 가장 많이 쓰는 부엌 도구는 저는 믹서기. 그거 하나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칼슘 파우더라는 걸 하나 구매하셔서 왜냐하면 야채를 깨끗이 껍질째 써야 되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 용도로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해요. 농약도 완전히 제거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일어나면 큰 볼에다가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다 담아요. 한 5분, 10분 담가놓고 딱 씻으면 완전히 빛나게 깨끗이 닦여요. 그래서 저는 한 번 분량으로 한다면 사과 4분의 1쪽, 토마토는 중간짜리 하나, 당근은 한 3분의 1, 오이도 3분의 1, 그 다음에 브로콜리나 양배추는 한 제 손으로 한 주먹 정도 크기. 그래서 브로콜리나 양배추는 살짝 쪄요. 그냥 딱 듬성듬성 썰어서 그냥 갈아요. 너무 so simple. 몽땅 간다. 더 좋은 걸 원하시면 샐러리도 넣을 수 있고 비트도 좀 넣으세요. 비트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. 소변이 빨갛게 나오거든요. 굉장히 소량만 넣어도 비트는 강해요. 그 정도 쓰시면 되고 저는 거기에 죽염을 꼭 씁니다.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정상인의 염도는 0.9예요. 근데 암 환자들은 0.4까지 떨어져 있거든요. 너무 저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아침 식사에 너무 염도가 없기 때문에 죽염 넣고 죽염을 또 쓰는 이유는 죽염 안에 미네랄이 너무나 풍부해요.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 몸의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또 빠르게 교정을 해줘요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그래서 준비한 데 10분? 씻는 것까지 해서 뭐 15분 걸쭉해요. 그러니까 마시는 게 아니라 수저로 떠먹어요. 저는 수저로 떠먹어서 조금 씹어주고 침을 넣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침 속에 있는 이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굉장히 면역력 도와주니까 침을 많이 이용해서 그냥 오물오물 저는 좀 씹어요. 당연하죠. 저 일반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들이 가족들이 이제 다 해서 드시는 거예요. 온 가족이 얼굴이 반짝거려요. 지금 저희 20대 딸하고 아들은 참 그걸 싫어해요. 그리고 맨날 바깥에서 먹기 때문에 얼굴에 막 20대인데도 여드름이 아니죠. 사실은 그건 염증일 뿐이에요. 몽땅 주스를 이제 강제로 제가 좀 먹이긴 하죠. 그리고 저 몰래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주문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엄마 몰래. 엄마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말을 안 하고 눈으로 자꾸 그래서 엄마 왜 자꾸 눈으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한테 해서 아니 근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
체질이라는 게, 염증성 체질이라는 게 저희 딸도 참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 나는 아닐 거야 막 이러는데 저렇게 계속 먹는다면 먹는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젊으니까 몸이 버텨주지만 10년, 20년 후에는 저는 20대 때는 그렇게 먹진 않았거든요. 요즘 젊은이들처럼 집밥을 먹었지 계속 바깥에서 막 피자, 치킨, 뭐 떡볶이 이런 거를 매일 먹진 않았는데 진짜 매일 먹잖아요. 그래서 지금 조금 우려가 하고 있죠, 제가.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될 분이라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, 칼륨 섭취를 정말 제한하시는 분들은 좀 이 시기가 힘들고요. 간혹 발진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해독 과정에서 일어나는 명현으로 보는데 그런 현상도 솔직히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항암 중에는 이미 발진이 많이 일어나고 항암 중에 일어났다 발진을 도리어 이 채소가 해독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워낙 그 체질이 속이 위장이나 그 내부가 차신 분들이 있어요. 찬 체질. 이런 분들이 찬 과일이나 야채를 너무 차게 드셨을 때 좀 문제가 되실 수는 있겠죠. 예. 조금 뭐 위가 쓰린다든지.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빈속이라면 따뜻한 누룽지 같은 거 있죠. 누룽지를 좀 먼저 드시고 좀 속을 따뜻하게 하고 저는 그래서 아침에 겨울에는 생강차를 먼저 마셔요. 생강차도 마시고 죽염을 온수에 따뜻하게 해서 속을 좀 데핀 다음에 이런 차가운 저는 그래서 너무 차갑지 않게 냉장고에서 꺼낸 거를 미리 꺼내 놓는다든지 아니면 약간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좀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차갑게 드시면 안 되고 몽땅 주스는 좀 미지근하거나 상온 이상으로 만들어서 예, 섭취를 하면 그렇게 나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환자들을 대했을 때 저는 이미 암 환자였기 때문에 정상인하고는 틀려요. 암 환자들은 되게 민감한 몸인 거죠. 전 설탕도 제한을 하거든요. 단 거. 더 심하게 나아가면 과일도 제한을 해요.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항암 중에는 항암을 잘 받기 위해서 뭐든지 잘 먹어라. 이게 좀 요즘 의료계나 의사 선생님이 다 먹어도 돼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환자들은 정말 다 드셔도 되는 줄 알고 너무 드시면 없던 혈당이 생겨요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과 하나 분량만 드시게요.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를 오전에 4분의 1을 먹었다. 그럼 그 분량에 뭐 블루베리 조금. 안 그러면 막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요. 그래서 과일은 아무리 먹어도 당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진짜로 많이 올라가요. 그래서 저는 100으로 맞추라 그래요. 그러려면 암 환자들이 진짜 눈물, 그럼 과일도 먹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로니아 농축액을 먹게 해요. 자, 과일 안 먹어도 아로니아는 시고 떫은 맛인데 거기에 유기산과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러면 블루베리의 몇 배냐면 500배. 항산화력이 500배 되는.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져서 먹는 거예요. 많이 먹을 수 없죠? 그래서 이거 한 포 드시기 때문에 과일은 안 드셔도 됩니다.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 사과 반 개. 저 예전에 제가 사과 하나를 다 먹었어요. 아침에 사과 하나, 점심에 복숭아 한 개, 뭐 이렇게 계속. 왜냐하면 과일밖에 먹을 게 없잖아요. 커피도 못 먹죠. 우유도 못 먹죠. 빵도 못 먹죠. 그러니까 과일을 탐닉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 혈당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. 항암 중에 140, 150 이렇게 올라갔고 제 주위에 유방 환자 보면 200을 찍는 거예요. 다 먹는다? 그럼 200이 돼요. 그러면 이제 표준 치료가 2개월도 다 끝난 다음에 뭘 얻게 돼요? 당뇨를 얻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뭐가 또 올라가냐?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. 중성지방 제가 몇 가지 찍었는지 알아요? 특히 여름에 중성지방이 올라가 280을 찍는 거예요. 15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과일을 제한했더니 그제서야 제가 왜 나는 밥도 많이 안 먹는데 중성지방이 너무 높네. 280, 250 언저리 계속 과일을 많이 먹어서 사과를 제한을 그러니까 사과 기준으로 딱 제한을 하니까 130으로 떨어진 거예요. 마음껏 먹을 수 없다. 예, 마음껏 먹을 수 없습니다. 기름도 마음껏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두 수저, 세 수저, 뭐 또 아보카도 드시는
자궁암 4기 환자 오셨는데 이분 암 연구원이셨어요. 아니 왜 이렇게 중성지방이 400은 넘어하셨다. 왜 이렇게 됐어요? 아니 유튜브에서 올리브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침 공복에 두 수저씩 막 드셨대요. 끊으세요. 몰랐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유방암이든 무슨 암이든 모든 것이 혈당, 단백질, 지방 다 과잉되는 건 뭐다? 먼저 1차적으로 암의 먹이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체중 조절, 막 과잉, 막 90kg이신 분들은 제가 아유 그만 조금 덜 드셔도 됩니다. 10kg 빼셔도 돼요.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굉장히 제가 요구하고 있고 저도 정말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. 직구 제품 많이 먹죠. 싸구려 직구. 영양제를 지금 많이 드시잖아요. 뭐 20대, 30대, 40대 막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직구 제품들 막 몇천 원대도 있더라고요. 20개 막 자기가 아침 공복부터 아침 씻고 점심 씻고 뭐 저녁 자기 전까지 20개를 막 인터넷 지식으로 그렇게 쫙 해서 오셨어요.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으셨겠다. 20개 드시면 그럼 혈액 검사를 딱 보잖아요. 백혈구 3점 뭐 헤모글로빈 정상 아니고 뭐 이렇게 항암을 다 끝내고 그럼 좋은 걸 많이 먹었으면 정상이 돼야 돼요. 정상이 아니세요. 그럼 그거는 결국 뭐다? 버려야 될 거다. 예. 네,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책에 쓴 4기암 환자 케이스가 2명 있어요. 작년에 2명의 환자가 살아났는데 한 명은 저의 아버지고 비소세포 폐암 4기시고 한 분은 두경부암 환자예요. 다 생존율 5년 생존율 10% 미만인 질병이에요. 제가 하는 보충제 요법은 저는 합성 비타민 C, 합성 비타민 B 또 뭐 오메가3 생선 오메가 뭐 RTG라고 할지라도 RTG 오메가 이런 제품은 제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요법은 거의 천연에 가까운데 뭐 다시마를 1kg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도를 높여 놓으면서 소량으로 섭취할 수 있게 그러면서 염증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미네랄 요법을 전 쓰죠. 대신 천연의 다시마에서 추출한 미네랄 이런 요법을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타민 요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비타민 C는 합성 비타민 C 뭐 6,000ml를 하루에 6알을 먹는다. 그럼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걸 안 먹는 분이 없어요. 그래서 비타민 B하고 C로 암이 나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4기암은 없어야 된다. 그러나 더 점점 늘고 있다. 아, 그런 거는 합성이에요. 합성을 먹는 것과 사과를 먹는 것과는 전혀 몸에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.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그렇게 먹으면 몸에서 너무너무 부담을 느끼겠죠. 지금 좋은 거를 먹어도 복용을 해도 간에서 해독하고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비타민C는 아로니아 농축액을 쓰고요. 네. 미네랄은 기본적으로 주겸을 써요. 주겸을 많이 쓰고 계신데 주겸 속에 있는 뭐 미네랄들 칼슘도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해수, 바다 해수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현대인은 미네랄 결핍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은 음식에서 섭취를 하시고 자 현미 안에는 비타민 B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진짜 음식을 통해 섭취하시고 그러나 현재의 사과는 1912년도에 사과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철분의 50%가 들어있었는데 지금의 사과는 토양이 미네랄 결핍이기 때문에 26개를 먹어야 그 50%가 채워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음식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영양소 결핍 상태가 특히 암 환자는 심각해. 어떤 영양소? 미네랄 결핍. 그래서 기능의학병원에서 비싼 그 모발 중금속 검사가 있어요. 그러면 대부분 암 환자들은 순, 알루미늄, 카드뮴, 비소 이게 엄청 높아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연, 셀레늄, 망간, 요오드, 철분은 엄청 부족해요. 왜냐하면 이 중금속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풍부하면 이게 배출이 되는데 부족해요. 그래서 중금속이 쌓여서 우리 몸에 또 암을 일으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하는 요법은 천연의 미네랄 요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